가정경제가 어려워서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, 재정보수를 받아야 한다고요? 근데 학교를 잘못 고르셨네요. 안녕하세요. 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. 2023학년도 얼리 지원이 끝났고요. 이제 레귤러로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. 얼리에서도 지원하면서 재정보조가 장학금이 필요한 분들은 여러가지 재정보조 신청서를 썼을 겁니다. CSS 프로파일이라든지 ISFA라든지 COF라든지 꼭 또한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서를 쓰셨을 거예요. 최근에는요, 용감하게 혼자 스스로 도전하는 아빠들이 참 많이 계세요. 참 좋습니다, 보기에. 또는 쓰다 못 써서 전문가에게 저희 연구소에 갖고 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. 얼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레귤러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얼리를 안 넣고요. 레귤러에 이제 시작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얼리에 원서를 넣고 재정보조 신청서까지 넣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재정보조 신청서 잘못 쓴 것 같은데 레귤러에 다시 쓰면 안 될까요?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능합니다. 얼리 원서를 쓸 때 두 가지죠. 하나는 대학이 잘 골라졌는가 이고 두 번째는 재정보조 신청 서류를 정확히 잘 썼는가 이 두 가지인데 아쉽게도 이 두 가지를 다 잘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고요. 어떤 분들은 대학 선정을 잘못하고 CS4를 잘 쓴 분, 대학 선정은 잘했는데 CSFI를 잘못 쓴 분, 다양합니다.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CSS4파일을 잘못 쓴 거예요. 왜냐하면 대학을 잘못 선택했다 그런다면 레귤러 때 주는 대학을 선택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 뭐 신청서를 잘못 써놓고 어떻든 지금 얼리에 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이건 방법이 없어요. 방법이 없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레귤러에서 재정보조 신청, 미국 대학 자금 신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자, 첫 번째는 CSS 프로파일을 잘 제출한 분이나 혹은 제출하지 않은 분이 해당됩니다. 제출했다. 근데 엉터리 썼다. 그럼 끝난 거예요. 못 받거나 뭐 어떤 사단이 날 겁니다. 자, 그런데 재정보조를 뭐 본인이 안 쓰고 전문가한테 의뢰하면서 주는 대학을 좀 가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있을 때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대학들을 골라오는 분들이 계세요. 퍼듀, UIUC, 위스콘신, Ohio State University, 인디애나 블루밍턴, University of Cincinnati, University of Pittsburgh, Texas Austin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주립대학이에요. 이 대학들은 안 준다니까요. 국제학생이 이 주립대학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퍼듀가 가장 최근에 학비가 싼데, 한 28,000인가요? 얼만데, 총비용으로 따지면 한 6,000 이상 들어갑니다. 그거 다 내셔야 돼요. 자, 그런데, 이제 사립대학이라고 또 가져온 분들이 계세요. 자, 보세요. 이렇게 가져오세요. USC,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, Carnegie Mellon. Boston University, Boston College. 어때요? 안 주는 대학이에요. 안 주는 대학입니다. 이 대학들은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? 국제학생에게 안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 학교 돈 달라고 뭐합니까? 근데 그 학교를 들러보세요. 제가 그럼 일할 학교를 어떻게 골랐습니까? 그러면 이제 세 가지예요. 하나는 아이가 제가 골랐습니다. 아이가 골랐습니다. 제가 골랐습니다. 하여튼 부모나 학생이 고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카운슬러가 골라줬대요. 학교 카운슬러는 여러분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. 그렇죠? 세 번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학원이나 SAT 학원에서 골라줬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SAT 학원이나 유학원의 거의 전부는 미국 대학 재정 보조에 대해서 몰라요.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
세상은 아는 게 다가 아니더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. 제가 늘 강조한 게 그겁니다.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. 그러니까 뭐 재정보조 달라고 하면 떨어져요. 재정보조 누가 줘요? 미국 시민권자밖에 안 주죠. 이런 식의 재정보조에 대한 극단적인 설명을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. 또 하나는 학교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limited, rare, very rare, very limited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경우, 그거는 레토릭인데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. 미국 사람들은요, 못해도 뭐라 그래요. 아, 잘해, 잘해. 너 정말 잘해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우리처럼 그냥 직선적으로 안 돼, 못해, 안 줘. 이렇게 얘기 안 하고, 너는 참 잘해. 너는 참 멋있어. 너는 할 수 있어. 이렇게 하는데, 그 이면에 넌 못하고 있잖아. 그게 잘할 수 있어. 이 얘기죠. 미국 대학들도 명시적으로 시민권자, 영주권자와 가리지 않고 주겠다. 주겠다는 얘기예요. 근데 국제학생의 경우에 very limited, limited 하다.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런 것들을 모르고 어떻게 돼요? 그냥 넙니다. 이런 학교들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. 제가 뭐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. 어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. 많은 국제학생한테 merit based scholarship을 준다. 무슨 얘기예요? merit 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뭐라고 했냐? need based, typically only need based로는 두 명만 주겠대요. 안 준다는 얘기죠.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매년 국제학생에게 merit으로 주겠다. 그런데 need based grant로는 두 명밖에 안 주겠다.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을 잘 못 골랐는데 여러분께서 아주 천천히, 천천히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아, 이 학교가 정말 제대로 주는 학교인가? 인색한 학교인가? 안 주는 학교인가?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의 레토릭에 그 수사에 속지 말고 정확하게 읽는 것, 읽는 어떤 실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다시 정리하자면 얼리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엉망으로 쓴 분들은 그걸로 끝났습니다. 그러나 잘 쓴 분이나 안 쓴 분들은 이제 대학만 잘 고르면 됩니다. 그러니까 대학을 잘 고를 때는 국제학생에게도 잘 주는 학교를 홈페이지에 재정보조 그 칼럼에 그 난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행간을 읽어서 많이 주는 학교인가 안 주는 학교인가 보시기 바랍니다. 미국 대학들이요 이렇게 쭉 받아보면 학교별로 평균 액수가 달라요.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액수가 굉장히 높죠. 왜 그럴까요? 예일, 프린스턴 마찬가지예요. 다트머스, MIT 마찬가지예요. 예. 학교 엔다먼트 크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엔다먼트라는 얘기는 기부금이죠. 기부금과 발전기금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는 학생 1인당 주는 비용이 높아요. 그런데 저 시시한 사립대학으로 가면 예, 이 등치가 작기 때문에 이걸 쪼개줘도 작아요. 그런데 여기서 하버드대학도 학생의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기본 베이스는 큰데 그 안에서 또 차이가 있죠. 근데 저 밑에 사립대학으로 가면 예, 엔다먼트가 작고 또 가정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, 적은 사람은 적게 줘도 평균 액수가 작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그러니까 엔다먼트 사이즈가 큰 학교, 또 하나는 필요한 만큼 니드 베이스드한 만큼 다 주는 학교가 있고 우리는 엔다우먼트가 작아서 네가 요구하는 만큼 다 못 줘 하는 학교가 있어요. 이거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CES 프로파일만 쓴다고 학교를 고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자, 엔다우먼트가 큰 학교, 그 가운데서 네가 필요한 만큼을 다 준다는 학교, 이게 고르셔야 되고요. 예, 어떤 경우는 need aware의 학교의 가운데서 네가 필요한 만큼 다 줄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. 이런 학교를 고르셔야 돼요. need based, need blind 학교 가운데 필요한 만큼 다 줄게. need aware 학교 가운데 네가 필요한 만큼 다 줄게. 이 학교를 골라내는
안목이 있어야 되는데, 여러분들께서 갖고 오신 여러 또 학생들이 갖고 온 학교 보면 안 줘! 하는 학교를 골라와가지고 돈 받게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라 컨설팅 요청하는데 좀 난감합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레귤러에 예, 학교를 잘 선택해서 재정보조를 많이 필요한 만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. 됐나요?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